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캐나다 서부협의회가 8일 오후 BC주 코키틀람 한 식당에서 종교 지도자 5명을 초청해 신년 할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할례식에는 민주평통 서부협의회 임원진을 비롯해 최종명 교회협회장, 백상만 목사연합회장, 반병선 원로목사회장, 이태우 성김대건 성당 주임신부가 참석했으며 불교계 대표는 건강 문제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자리한 최현호 밴쿠버 총영사는 한국 동포사회 화합과 발전에 종교단체의 힘이 큰 것 같다고 전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 오유순 한인회장 역시 종교계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인회는 없었을 것이라고 덕담했습니다. 이에 최종명 목사는 그동안 한인회와 종교계의 사이가 다소 소원해진 것은 있으나 앞으로 한인회관 건립과 6.25 참전기념관 등 한인사회와 관련된 문제 해결에 결속력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습니다. 얼티비 뉴스 송재수입니다. 그거 문제만 해결...